똑똑해요? 두 후보 중에 누가 더 청년해요? 두 후보 중에 누가 더 삶을 잘 살았어요? 두 후보 중에 서민들의 삶을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? 그런데 우리 이 청렴하고 깨끗하고 정의롭고 서민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이 이기고 있어요? 지고 있어요? 솔직하게 얘기하세요. 우리가 저수구수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. 근데 이번에 반드시 넘읍시다. 넘을 수 있겠습니까? 그 넘자는 의미의 시가 담쟁입니다. 우리 앞에 놓인 저 벽을 넘자는 거예요. 그 벽을 넘자는 함께 손을 잡고 조급해 하지 말고 반드시 넘자는 그 의미를 담은 시가 담쟁입니다. 그 시를 낭송하겠습니다. 담쟁이 저것은 벽. 고맙습니다. 다시 하겠습니다. 저것은 벽.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.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.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.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.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입 하나는 담쟁이 입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추운 날 끝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 국민들이장님을 보이죠? 국민들이 앞에서 다시 연구하실 수 있죠? 12월 19일 대통령 하면